소년장사 최정 선수가 극적인 솔로 홈런으로 개인 통산 467호 대포를 신고하며 라이언킹 두산 이승엽 감독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. 롯데는 7연패의 수렁에 빠졌는데요. 프로야구 소식 김장현 기자입니다. 팀이 3대4로 끌려가던 9회 말 2사 주자 없는 상황. 타석에 들어선 최정이 기아의 마무리 정혜영의 공을 받아쳐 좌중간 담장을 넘겨버립니다. 올 시즌 9호 홈런이자 최정의 KBO 리그 통산 467호 홈런입니다. 이 홈런으로 최정은 이승엽 현 두산베어스 감독이 보유한 KBO 개인 통산 홈런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. 앞으로 한 기만 더 대포를 쏘아올리면 리그에서 가장 많이 홈런을 터뜨린 선수는 최정이 됩니다. 최정이 동점을 만들어낸 SSG는 한유섬이 끝내기 투런포를 쏘아올리며 선두 기아의 연승 행진을 7경기에서 끊어냈습니다. 투아웃 때 좀 약간 마음 편하게 들어가서 일단 동점 홈런이 된 것 같고 에레디아랑 유섬이가 너무 멋있는 플레이를 해줘가지고 너무 극적으로 이긴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. 잠실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LG가 롯데를 7연패에 빠뜨리고 5할 승률을 회복했습니다. 2회 말 구본혁과 신민재의 적시타를 묶어 석점을 뽑은 LG는 7회 말 박혜민부터 김현수까지 타자 5명의 연속 안타로 넉 점을 더 내 7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. 롯데는 6회 초와 8회 초 정훈과 전준우가 각각 솔로포를 터뜨렸지만 점수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. 대구에선 구자욱이 홈런 2방을 터뜨린 삼성이 두산을 7대5로 꺾었습니다.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